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당의 창준위원장 이현주 의원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5개 정당 창당을 완료를 하고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고 주말경에 중앙당 창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전횡을 두고 저희는 이것을 헌법 파괴 행위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당원들, 핵심 당원들과 함께 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낮이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다니는 또 변호사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함께 아직은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성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네, 김학경 부위원장, 창준희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양주상 창준희 수석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아람 창준희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동근 창준희 법률위원장이십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네, 어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고검장,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지방선거 불법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장, 그리고 조국 전 가족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하여 이번 정권의 도덕적 치부에 대해 수사하던 인사들이 모두 한직으로 좌천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법원에서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으며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영장기각 사유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단언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빈틈없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삼권 분립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그러한 절대 권력을 막기 위해 견제기관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들조차도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무리한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끝내 국민들의 민생을 파탄시킨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현 정권은 검찰의 권력이 비대함을 우려하여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하는 행정부의 수장과 법무부 장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공정한 시장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세력을 수사하던 감찰을 무마시키고 여기에 더해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고 형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의 끝은 이념 논리에 매몰된 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헐뿐인 이름만 걸어놓고 더러운 독재 체제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재로 가는 정부를 막을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장관님은 2004년 노무현 탄핵 정국 당시 노 대통령이 국정 불안을 부추겼다고 말하고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큰 대명분을 가진 양 의기양양했다가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정치 생명이 끝난 과거를 똑똑히 떠올려야 합니다. 당시 이미 끝난 정치 생명을 헐뿐인 진보의 구원투수인 양,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양,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급급하느라 현재 민의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종 책임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도 국민이 검찰개혁이라는 명제 하나만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넘어갈 줄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법으로나 선거로나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상권분립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그냥 묵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정권을 잡는 누구라도 검찰 인사권을 자신의 코드에 맞게 행사할 것이며 이는 끝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저희 전진당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남용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를 넘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회 구도상 탄핵 속출을 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문제로 탄핵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 위반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사태는 정족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떠나서 명백한 탄핵 사유임을 국민들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전진당은 국회에서 서둘러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강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능한 정족수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진영 논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무관하게 근본 탄핵소추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호소드립니다. 네,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정족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인 정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제는 천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탄핵 사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무도하게 행하고 있는 검찰 인사의 전횡, 그것도 자신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권을 마구 남용하고 있는 이 사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도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난 정권 때의 탄핵 사유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때도 저는 새누리당이 아니었고 야당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저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결코 지금의 이 정권의 전횡은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헌법 위반의 정도는 훨씬 더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사유는 권력의
사유화였습니다. 재단법인의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을 권력이 권유했다. 그 사실관계조차도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하고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다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훨씬 더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침묵을 다 지킵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헌법 위반 여부도 입맛에 따라서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탄핵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번으로 저희는 끝나야 된다. 다시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추진을 한다는 것이 그래도 실제로 성사가 될지 여부를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를 반드시 이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족수를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이런 무도한 권력 행포를 반드시 막고 다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를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전진당은 40대 이하가 주축이 된 정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할 정도의 이런 용기를 왜 내게 되었는가? 왜 대한민국 정치를 싸그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